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유 뭐 정말 이렇게 세월이 빠를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네, 시간 뭐 지나고 나면 다 빠르지 않나요? 벌써 4년이 다 돼가잖아요. 이제 6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채. 그렇죠. 네. 5개월 정도, 5개월도 채 안 남았어요. 이민연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시장님 인터뷰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뭐 정말 정신없이 이 3년 4개월을 달려왔는데 먼저 우리 시민들께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죠. 네, 시민 여러분들 새해 인사 올립니다. 일전에 홍보팀 통해서 영상으로 인사를 올렸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뉴스앤뉴스에서 인터뷰가 와서 인사를 올립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좀 코로나를 종식시켜서 시민 여러분들 편안히 모시고 싶은데 마음처럼 그게 잘 안 돼서 정말 송구합니다. 그래도 시민 여러분들 이제 힘내셔야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이 위기만 잘 극복하면 우리들이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더라도 꼭 주변 사람들하고 마음을 합쳐서 이 위기를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00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뭐,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그 시민들도 힘들고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어렵게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장님이 그 민선 7기로 이제 3년 4개월 이제 달려왔는데 그동안 이제 그 굉장히 그 대내적으로 많은 그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이를 이제 극복하는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굵직한 성과를 많이 내셨어요. 있으면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선 위기가 많았습니다. 정말 위기가 많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이 위기를 꼭 극복해야 되겠는데 하는 그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또 공무원들도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자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민선 7기 들어와서 그동안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간절히 원하는데 해결되지 못하고 숙원 사업으로 남아있던 그 사안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될 수 있어서 저로서는 크게 보람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거는 우리 이천시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자연보존권역으로 이천 전 지역이 그렇게 묶여 있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이천의 발전에 제약이 되는 그러한 그 원인이 됐는데 재작년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마련하면서 중앙정부가 자연보존권역에 속한 도시들 중에서 이천시만 자연보존권역임에도 불구하고 휴양도시, 자연친화도시에서 제외시켜서 스마트 반도체 벨트 도시로 그렇게 인정해주고 이천시가 그럼으로써 이제 명실상부하게 반도체 도시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로와 관련된 그 기반 시설들이 정말 간절히 원했는데 잘 안 됐던 것이 있습니다. 우선 철도와 관련해서는 평택에서 우리 이천을 거쳐서 강릉으로 가는 그러한 철도가 고속화 철도로, 고속철도로 확정된 것이 가장 크고요. 또 지난해 연말에 중부 내륙철도가 충주까지 부분개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027년까지 저 거제 통영까지 다 완성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저 아래로는 거제 통영까지 그리고 위로는 수서까지 KTX를 타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지도 70호선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2포로 갈 때 정말 그 간절히 원했던 도로인데 너무나 혼잡해서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난번 국지도 계획을 정부에서 수립할 때
그동안 예타가 안 나와서 그렇게 애를 먹었는데 그 계획에 확정 반영을 시켜줘서 이제 그 사업도 예, 순탄하게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건 사업들이 해결되었고 우리 이천시 자체로서는 또 시민 여러분들이 시내만 나오면 그 주차 문제로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공영주차장이 사실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 공영주차장을 두 배로 확보하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줄기차게 달려왔는데 올해 상반기 정도에는 예,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이 이제 시내 나오시면 그 주차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 같아서 예,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이 좀 덜어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더 있지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뭐 그 밖에도 뭐 저 강남 역으로 가는 광역버스. 아, 광역버스. 예, 그렇죠. 또,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 시민 여러분들이 서울만 가면 한 9시만 넘으면 버스를 타고 이천에 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경우에 따라서는 동원대까지 버스 타고 와서 다시 택시를 불러서 오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 하고 협의를 잘해서 잠실역까지 우리가 가는 광역버스 2100번이 개통이 되었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이용률이 높아서 이번에 새롭게 강남역까지 가는 광역버스가 또 확정이 돼서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부족하겠지만 잠실역까지 그리고 강남역까지 가는 광역버스가 개통돼서 시민 여러분들의 발이 좀 편안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참 덧붙여서 좀 설봉원이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 우리 아들하고 저녁 먹고 운동을 한번 갔는데 너무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인공폭포가 그냥 얼마나 멋있게 해놨는지 그것도 예산 꽤 들고 했을 텐데요. 그것도 뭐, 네, 예.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설봉공원이 시민 여러분들의 정말 소중한 휴식처로 이렇게 기능을 해왔는데 코로나 19 때는 더더욱 더 시민들이 의지할 곳이 설봉공원밖에 없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해서 고민 끝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답답한 상황에서 시민 여러분들이 설봉공원에 오셔서 그 답답함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첫 번째는 인공폭포를 만들어서 네, 너무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께 선보였더니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음악분수까지 또 용기 내서 갔더니 예 그건 역시 시민 여러분들이 아주 잘했다 이렇게 해주시니 저희들은 뭐 시민 여러분들이 박수 쳐주는 네. 그 행정을 예, 앞으로 네. 더욱더 잘할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이렇게 갑자기 오래간만에 운동을 나갔더니 이렇게 그냥 좋은 게 있으니까 막 내 친구들한테 내가 해주고 다 자랑했어요. 이천에 오라고. 덧붙여서 그 네. 우리 이제 경기의료원 이천병원도 이제 신축으로 또 개원도 했고 시장님 제가 알기로는 모처럼 그 장원 쪽에 정말 그 많은 그 신경도 쓰시고 그동안 낙후됐던 하루 이런 다방면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신 걸로 압니다. 장원 쪽에 그동안 우리 시장님이 하신 내용 중에 어떤 게 좀 있을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뭐 장원뿐만 아니라 장원을 비롯해서 네. 설성 율명까지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이천의 남북권 이 지역은 물론 이천시에서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네. 예, 행정력이나 예산이 시청을 중심으로 하는 이천 북부권에 이렇게 쏟아붓다 보니까 그 영향이 그 효과가 남부권까지 미치지 못해서 남부 지역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늘 소외감을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 7기 시장으로 취임해서 어떻게든 균형 발전을 좀 시켜서 남부권 시민들이 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또 말씀도 그렇게 드렸습니다. 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그 중에 장원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게 장원 주민들이 그 버스 터미널 관련해서는 정말 30년 된 그 묵은 숙제였습니다. 맞아요. 예, 시민들의 장원 입장에서는 얼굴이기도 하면서 시민들은 또 달과 같은 네. 예, 그곳인데 터미널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고 이제 예, 새롭게 새로운 위치에
당원 터미널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보람되게 느껴지고 또 그동안 장원 주민들은 정말 원했는데 그 임대주택 LH에서 추진하던 그 부분들이 보류가 되어서 그것도 살려서 다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곧 우리 그 장원 주민들께서 그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 그 장원 주민들은 왜 이천 그 시내에만 아트홀이 있고 수영장이 있냐? 네. 우리 이천의 남부권은 뭐 세금을 적게 내냐? 그렇죠. 이런 말씀하셔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장원에도 우리 그 장원 설성 율면에 대표하는 거점으로 장원을 삼아서 네. 거기에 문화 공간도 만들고 수영장도 이렇게 만들어서 장원 주민들 또 우리 남부권역에 사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것도 이렇게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강조할 것은 우리 이천시가 경기도 수도권에서 좀 소외 지역이기도 하지만 장원이 또 이 이천에서도 소외 지역이니까 그렇죠. 장원 설성 율면을 네. 좀 율면이라고 하는 농촌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네. 우리가 국비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농촌 협약 사업 그 공모 신청에 신청을 해서 그것이 확정이 돼서 이제 장원 율면 설성의 농촌만을 위한 아주 큰 예산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네. 그러한 점들은 우리 장원 설성 율면 주민들께서 이거는 이천 전체 농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네. 우리만을 위한 것이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네. 소외 지역인 우리 그 이천의 남부권을 위한 네. 그러한 그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큰일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이번에 그 충주 이천간 철도도 개통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예. 예 사실은 그 지난해 연말에 이렇게 예. 개통이 된 거고요. 그게 중부 내륙 철도입니다. 한반도를 보면, 예, 그 정중앙을 예, 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남북으로 관통하는 그러한 그 철도가 되겠는데, 1차적으로 이천에서 충주까지 부분 개통을 한 거고요. 앞으로 뭐 충주 문경 예, 네. 상주, 성주, 거제, 통영까지 이렇게 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저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서울로 수서까지 가게 되는 거고요. KTX 열차에서 시민들의 기대가 아주 큽니다. 네, 시장님 뭐 참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이천시가 또 시민이 중심이고 이천 시민이 주인인 이 행정과 각종 시정 활동이 대내적으로도 크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죠. 모든 시군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이런 거죠.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로부터 왜 이렇게 믿음을, 신뢰를 받지 못하고 하는지, 왜 행정불신이 그렇게 큰지 하는 고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결국은 행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을 하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불신이 생기는 건데 그러기로 말하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서는 민선 7기 들어와서 행정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지 어떠한 내용으로 행정이 채워지기를 원하는지 시민들의 눈높이를 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그렇게 해보자 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소통입니다.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시민들이 이걸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해서 행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또 시민들의 요구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요. 그러면 손쉽게 시민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우리가 현장을 찾아가서 직접 듣고 그것이 공적인 숙제라고 인정이 되면 그것을 들어와서 해결 방법을 찾아서 시민들의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은 이것저것 제약도 많았지만 이천 관내에 421개 마을을 전체 다 다니면서 그 마을마을마다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어떠한 그 바람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마을에는 어떠한 그 숙제들이 있는지 하나 꼼꼼히 듣고 그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민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고 앞으로 마을마다 그 숙제를 다 해결해 낸다면 아마도 전국에서도 아주 멋진 모델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작년에 시장님이 그 마을에 이렇게 손수 찾아가셔서 시민들 만나고 대화하고 하는 걸 저도 몇 번 취재하고 했지만은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말 시장님이 이 마을까지 왔다고 그 많이 환영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걸 제가 직접 또 목격을 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우리 지난달 23일에 그 경기도에서 청정 하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큰 그 200억 원이라는 큰 돈을 이렇게 확보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중리천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단장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시작을 한번 또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렇죠. 사실 그게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천시는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시민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립신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중립신도시가 행정타운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리 잡을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신도시가 들어섰을 때 그 구도심 내지 원도심은 그냥 방치하면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천의 원도심인 중리동을 중심으로 해서 창전동, 광고동 이 지역이 이천의 원도심이고 구도심인데 이곳은 이천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이곳을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현재로서도 이천의 자영업자의 거의 대부분이 이곳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의 고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천의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되겠는데 이천의 원도심, 구도심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언가를 고민했습니다. 세계 그 유명한 그 도시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걷는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도시의 경제가 가장 건강하고 훌륭합니다. 그럴 때는 경기 침체기에 있어서도 지역 경제는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그 실증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해서 저는 이천의 원도심 그곳이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내고 싶었고 그러려면 정말 볼만한 것들이 참 많아야 되겠는데 우리 이천의 원도심은 그 중간을 중리천이라고 하는 하천이 아주 멋진 하천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설봉호수 아래에서 시작해서 저 복하천까지 약 2.5km 정도가 되는데 그 한 1.5km 정도 되는 그 구간이 과거에 도로가 부족하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거기를 다 이렇게 메워서 도로로 쓰고 주차장으로 써왔던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 부분을 다 걷어내서 정말 멋진 그런 하천으로 만들어내고 생태하천으로 만들어내서 복하천의 물고기들이 거기에 올라오게 되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고 그 야경을 보기 위해서 참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는 그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정말 멋진 공연도 보고 예 그곳에서 축제도 즐기고 예 또 맛난 것도 먹고 예 볼거리도 즐기고 하는 곳으로 명품 관광 단지를 만들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 예 앞으로 계획이고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하천을 이제 이렇게 그 친환경적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면 어쨌든 물이 계속 흘러야 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 물은 어떻게 그 계획을 잡고 있나요? 예, 그렇죠. 지금 내려오는 물 그 유량은 좀 부족합니다. 예, 예. 하천에 물이 없으면 그렇죠. 사실은 보기가 흉하거든요. 그래서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수량이 필요한데 1차적으로는 복하천의 물을 끌어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도 뭐 어려운 방법은 아닌데 예. 그보다 우리는 이천은 아주 좋은 그 자원이 있습니다. 이미
국비 전액 받아서 남한강의 물을 우리 이천시 백사면까지 네. 들어와서 농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농업용수를 우리가 그 라인을 좀 더 확충을 해서 설봉 호수까지 끌어오게 되면 예. 농번기에만 쓰는 농업용수 또 근본적으로는 신등면까지 사용할 것을 예정해서 더 많은 그 수량이 오고 있는 거라 예. 그 물을 설봉호수 아래에서 떨어뜨려주면 네. 아주 뭐 수량은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남을 정도로 많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과거에 그 뭡니까 백신지구 물 관련해가지고 그 신분에서 일부 그 조금 뭐랄까요 또 반대하는 기록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북계천이 이게 이제 걷어서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면은 어쨌든 그 주변에 있는 상가나 상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일부 그 반대하시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거기 오일장이 또 들어서지 않습니까, 시장님? 혹시 이런 데 혹시 보관이 좀 있으십니까? 예, 오일장 위치는 이제 협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더라도 전통시장 그 상인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그곳이 아니라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가 왔고요. 또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자영업자 분들 중에서는 반대한다라기보다는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가 많이 다닐 수 있고 또 주차 공간이 많아야 우리가 장사가 잘 되는 건데 그렇죠. 그걸 어떡하나 그거 다 없애면 주차 공간도 없어지고 도로도 없어지는데 하는 걱정 때문에 그러면 장사가 안 될까봐 그렇죠. 이런 걱정이시고요. 그래서 우리 상인 회장님들하고는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거리에 걷는 사람들이 많아야 장사가 잘 됩니다. 그렇죠. 예. 걷기 좋은 그러한 그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주차 공간도 더 확대할 겁니다. 이미 뭐 확보되어 있는 것도 훌륭하지만, 예, 더 필요하다면 더 확보할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그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상인회 회장님들을 모시고 국내도 그렇지만 외국의 그 멋진 걷기 좋은 도시를 가서 경제가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아, 이 정도의 그림이라면 동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거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한다면 뭐 걱정이나 우려가 아니라 오히려 기대로 그렇게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장님, 아까 제가 하천 설명하시면서 네. 잠깐 놓친 게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이 조명, 그 폭포, 인공 폭포 네. 해놓으시고, 그 인공 그 분수대 해놓으시고, 그거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그 공원을 지금 뭘 개발하려고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덧붙여서 뭐 그런 계획이 좀 있으면. 예, 그렇죠. 네. 설봉공원은 지금도 그렇고 예. 앞으로도 이천 시민들의 정말 가장 소중한 휴식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만 그렇다고 지금 100점짜리냐라고 생각할 때 100점은 아니고 한 70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족한 30%를 정말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기저기 산지에 있는 그 주차장 그 부분을 한 곳으로 안 보이는 곳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고 그보다 더 큰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설봉공원만큼은 차가 안 다니고 차를 다니는 차는 최대한 줄이고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 리노베이션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설봉공원에만 오면 정말 집에 가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편안하고 힐링이 되고 하는 그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 해 한 해 거듭하면서 아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정말 멋진 곳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설봉공원에서 저 복관측까지 가는데 2.5km니까 거기를 걷기만 해도 아주 훌륭한 그렇죠. 설봉공원에서도 충분히 휴식하시고 복관처까지 그렇죠. 2.5km를 이렇게 걷기만 해도 더욱더 마음이 아주 상쾌해지고 흡족한 그런 길을 만들기 위해서 중립선 복원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덧붙여서 시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각 지자체에서 지금 이 출렁달 그 서로 맞닥뜨려서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설봉공원에 이 출렁달이 혹시 계획은 있습니까? 출렁다리도 예,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요즘에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출렁다리를 하고 있어서 맞습니다. 예. 그 효과가 얼마나 될지 신중하게 왜냐하면 초기라면 괜찮은데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정말 오케이 필요하다고 하면 할 것이고요. 좀 신중하라고 하면 그렇게 따를 생각입니다. 그래. 뭐 잘 결정하셔서 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행복했으면 그런 바랍니다. 그 이제 민선 7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어쨌든 올해 우리 이 시민들께 정말 덕담을 좀 해주시면 네 어떨까요? 예, 시민 여러분들 새해는 밝았지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기가 송구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새해 인사는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1월 1일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시면서 또 소망도 소원도 비셨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천시의 대표일꾼으로서 시민 여러분들이 그 소망하시는 그 모든 꿈들이 그 희망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그 소망이 다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간절한 것은 이 코로나19, 예, 이 지긋지긋한 이 팬데믹 상황이 빨리 끝나서 시민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편안하게 예, 활짝 웃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천시도 시민 여러분들 정말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